직장인.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백수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으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저도 백수 하겠습니다. 그 200만 원을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전 직장인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 보람차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전 백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이제 최상향으로 써서 붙은 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19살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전 재수해서 20살에 들어가서 19살로 들어가면 약간 이득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지금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못 만날 것 같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있겠습니다. 되돌아간다고 해도 공부 열심히 안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세권 집으로 하겠습니다. 몸이 편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뷰가 좋은 집이 여기랑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뷰 좋은 집 살면 돈이 많다는 거니까 차도 있을 거고 그렇게 편하게 다니면서 뷰 좋은 데 살겠습니다. 뷰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역세권 집에 살면서 저도 역세권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여기랑 좀 멀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역세권 하겠습니다. 당연히 SH 아닌가요? 현명한 선택은 자본주의의 노예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저는 인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보는 사람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인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유튜버가 되어서 SH를 홍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레포터즈 되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빠 이거 박제예요. 저도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기 때문에. 저도 최우수 레포터즈 하겠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우수 레포. 최우수 레포터즈.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사랑보다 명예죠. 저는 꿈의 직장 SH에 들어와야죠. 꿈의 직장 최고. 저도 SH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성유진을 기억해 주시면. 네, 저도 SH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건축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집이란 나만의 것으로 꽉꽉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나에게 집이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다. 예스. 진짜 진짜 세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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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거짓말 해놓은 거 같은데. 진짜 세.